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뽀요뽀요 뉴스, 할로윈에 뭐 할래? 안녕하십니까, 앵커 루피입니다. 앞으로 뽀로로와 친구들이 재밌고 알찬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기대되시죠? 그럼 뽀요뽀요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할로윈 데이인데요, 오늘 밤엔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난다고 해요. 하지마. 하지만 재미있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받을 수 있는 신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럼 할로윈 데이 분위기를 패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티 기자! 네! 저는 지금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어린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친구는 오늘 뭘 하고 놀았나요? 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크랑. 얘들아, 나 어때? 귀여운 꼬마 마녀야. 난 마법사 뽀롱뽀롱. 난 크랑쿠션 크랑크랑. 친구들이랑 할로윈 분장을 하고 해피 해피 할로윈. 기분이 아주 좋아요. 쇼핑도 하고. 할로윈 축제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았다. 할로 할로윈 크렁 크렁 할로윈. 파티에서 춤도 추고 할로윈. 친구야 안녕. 크렁. 사탕도 받고. 나도 사탕 받았어. 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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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렁. 아, 이젠 제가 말할래요. 저는요 친구들이랑 귀신의 집도 가고 베리야, 괜찮아, 봄이 신나잖아. 온 세상의 파티는 우리의 노래. 함께라면 매일 매일 즐거운 노래. 개굴개굴개굴이 노래를 한다. 지금까지 이상한, 아니 귀여운 어린이들과 함께 패티였습니다. 아, 싫어. 방송이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언제 텔레비전에 나와요? 이거 생방송인가요? 참. 네, 언제 나와요? 언제? 수고했어요, 패티 기자. 이번에는 탐사 보도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는 에디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엔 아주 아주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답니다. 그 괴물이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피리를 불어 못된 아이들을 잡아가는 귀신이 있다는 것이지. 자기도 모르게 집을 나와서 피리를 부는 괴물을 따라갔어요. 그 피리 부는 귀신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쁜 짓 안 해야지. 다짐하고 자려던 그날 밤. 갑자기 피리 부는 소리가 들려 창밖을 그 귀신이 나타난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귀신이 어디 있어? 아, 진짠데. 그 귀신은 바로 바로 귀신. 재밌다 재밌다. 작전 성공. 성공. 갈로피 일어나. 그래, 나 해다. 어? 나 뽀로로야. 일어나. 아이, 어떡해. 에디. 어떡해. 큰일 났다. 루피, 어떡해. 정신 차려.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루피.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구급차를 부를까? 사실 뽀로로의 장르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투명 마법 사건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아 보이네요. 방금 몸이 없어진 거 맞죠? 오늘 열고 투명 변신! 가게에서 몰래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즐거운 파티! 예! 아이스크림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피자야! 맛있겠다! 눈빛 모자를! 음료수! 그럼 내가 보이니? 아우 맛있다! 그럼 피자도 뺏어먹고 어쩜 하나도 안 나네요. 이쪽이 또 뭐야? 정말 나빠. 보여요 발! 보여요 발! 그럼 내 발 보여? 그럼 미안, 피자는 내 거야. 에디 놀자 에디. 오로로 목걸이. 야, 놀자. 오로골이 왜 도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긴? 나야다. 잠자던 애기도 깜짝 놀라게 하고. 애기 안녕, 나 뽀로로야. 왜 몸이 안 보여? 얼굴까지 투명 변신이거든. 앞으로 뽀로로의 장난을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혼내줄 테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맛있는 할로윈 초콜릿 만들기를 요리왕으로 변신한 이 루피 앵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루피! 이야! 자, 이건 오늘 만들 초콜릿 재료들이야. 자, 그럼 재료들을 꺼내볼까? 자, 이제 사람 모양 초콜릿을 만들어볼 거야. 먼저 하얀 점토를 꺼내서 손으로 동글동글하게 비벼줘. 짠! 그럼 초코공이다!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후에 지지간다. 그럼 노란 점토를 좀 섞어줄게. 자, 이렇게 쭉. 어때? 동글동글 비비고 비비고 팡팡 펴주면 짜잔. 자, 이제 이 조각도로 예쁘게 무늬를 해주면 하나도 안 예쁘다. 그럼 아직 안 끝났거든. 자, 이번엔 진저브레드맨을 만들 거야. 먼저 노란색으로 단추를 만들고 그 위에 초콜릿 점토를 눌러서 붙여줘. 꾹꾹 꼼꼼하게 눌러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어머, 잘했어. 그럼 네가 도움이 될 때도 있구나. 으아, 깜짝이야. 귀엽지? 자, 이제 초콜릿에 올려놓고 이번엔 ABC 초콜릿을 만들어볼까? 나도 그거 좋아한다. 그럼 기대해. 이번엔 딸기 맛이거든. 점토를 이렇게 뭉치면 나랑 똑같은 핑크색이네. 꾹꾹 판을 눌러주면 돼. 자, 뒤쪽을 눌러주면 이얏! 어머, 성공이야. 자, 이제 주자. 완성! 몇 개 더 만들어보자. 자, 이번엔 조금 특별한 초콜릿을 만들어볼 거야. 이 초콜릿은 달콤한 아몬드 초콜릿이야. 아몬드를 만들어볼까? 먼저 하얀 점토에 갈색하고 노란색을 섞어줘. 그리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면
아몬드 같지? 크롬, 아몬드 안 같다 크롬.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감쪽 같을걸? 우와, 정말 아몬드다 크롬. 자, 이렇게 위에 올리면 뭔가 2% 부족한데 아몬드 가루를 만들자. 어때? 코딱지 같다 크롬. 어머, 더러워. 자, 이렇게 세모나게 눌러주면 감쪽 같지? 그럼 어디 아몬드를 붙여볼까? 자, 완성! 이번엔 비스킷 모양 초콜릿이야. 사실 나도 정확한 이름은 몰라. 짜잔! 두 개가 됐다 크롬. 자, 이렇게 하얀 크림을 발라주고 나머지 하나를 올려서 붙이면 쿠키앤크림 완성! 쿠키 아니고 초콜릿이라 크롬! 데코레이션을 해볼까? 우와! 꼭 뱀 같다 크롬!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을 만들어서 서로 꽈배기처럼 돌려준 후에 짜잔! 이제 쿠키에 지팡이를 올려줘. 어때? 괜찮지? 보기 좋다 크롬! 자, 이번엔 네모 초콜릿 도전! 슬슬 지겨우니까 빨리 넘겨줄게! 짜잔! 완성! 자, 다음은 생크림 초콜릿을 만들어보자! 먼저 하얀 생크림을 위에 올리고 크림을 꼬집어줘! 꼬집꼬집! 으아, 아프겠다 크롬! 짜잔! 이 위에 땅콩가루를 올려볼게! 완성! 자, 이번엔 사탕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거야. 오늘 진짜 많이 만든다 크롬. 짜잔! 우와, 사탕이다 크롬. 자, 이번엔 아이스크림 초콜릿 완성! 크롬 크롬, 행복하다 크롬. 꽤 그럴듯한데? 이렇게 만든 초콜릿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좋아하겠죠? 이번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타요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할로윈 데이인 오늘 밤, 특히 주차장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지게차 귀신. 어? 저건 뭘까? 문이 혼자 엘리베이터 귀신. 도와주세요. 아니야, 그 해골 귀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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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야? 누구세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얼굴 긴 귀신까지! 가사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친구들도 같이 불러봐요. 뮤직 스타트! 다요 사랑해! 붕붕! 와, 다요가 위험해! 도와줘! 도와줘! 출동! 전화해요.
이런 귀여운 귀신들이라면 만나도 하나도 안 무섭겠다. 친구들도 그랬죠. 너는 하나도 안 귀엽거든. 저리 가. 그럼 이상으로 뽀요뽀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야! 뽀로로! 이젠 안 속아! 이거 봤어! 봤으라고! 아이 진짜!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또 장난칠 거야? 어? 너 그럼 초콜릿도 없어! 친구들 어서와 우리랑 같이 놀자. 이리와 따라와. 오늘은 친구들이랑 할로윈 축제에 왔다. 얘들아 나 어디게 귀여운 꿈은 마녀야. 난 마법사 뽀롱뽀롱. 난 무시무시한 해적이다. 크렁크렁 미라도 해피 해피 할로윈. 다같이 출발. 할로윈엔 역시 사탕이지. 사탕 주세요. 크롱크롱크롱. 사탕 찾았어? 크롱이 신기한 크롱. 나무를 발견했다. 우와 신기하다. 안 찾고 뭐 하는 거야? 난 할로윈 선물도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아싸! 에디랑 나도 사탕을 찾으러 갔다. 사탕아 어디 있니? 에디, 사탕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에디님의 발명품 마법 안경이 있지. 디디디디디디. 본다 본다 저쪽이야. 빨리빨리 좋아 좋아. 그곳은 알사탕이 잔뜩 있는 보물창고였다. 사탕이다 사탕. 사탕보니라. 에디 너 이러냐? 사탕 던졌잖아. 우리 사이에 너무 예뻐라. 그래도 우린 다시 화해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그러게. 축제가 시작돼. 신나는 노랫소리야. 우리도 갈래요. 아버지. 재밌겠다. 할로윈 축제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았다. 할로 할로윈. 해피 할로윈. 다 같이 즐겨요. 목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고 저도요. 아이고잉. 아이스크림을 주시옵소서. 아이스크림을 주면 난 잡아먹지. 오로로 내가 사탕 줄게. 아이 친구야 안녕. 사탕을 준다. 나도 사탕 받았다. 사탕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 오로로랑 에디는 많이 받았을 텐데. 우와 크롱 저기 좀 봐. 크롱 나무에 사탕이 주렁주렁 열렸어. 크롱 정말 멋진 할로윈이야.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었어. 어 먹을걸. 어 저기 어? 어 꼬막이 타잖아. 우리도 타보자. 아, 줄이 좀 긴데. 아 저기 뭐지. 아 대디 오호! 예! 시원하다! 꽉 잡아! 어? 크롱, 이게 뭐지? 크롱! 어? 아, 재밌겠다! 나도 타고 싶어! 크롱! 우리도 태워주세요! 정말 높이 올라왔어! 저기 사탕 떨어졌다! 어디? 사탕 내놔!
오, 사탕을 찾으러 왔다고? 내가 그곳을 안내하지. 따라와. 어서 따라와. 어디 가는데요? 이상한 동물이잖아. 무료로 가지 말자. 다시 너무 가지 말자. 우와, 이곳은 유령을 따라가 보니 아름답고 신비한 할로윈 나라가 있었다. 다 같이 신나게 호리 호리 호르롱 팡팡. 아유, 내 이빨. 아우, 유령 살려. 유령 아저씨, 할로윈 사탕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걸로 이제 말해. 아유, 내야. 다요의 네 가지 소원. 꼬마 버스 친구들을 할로윈 파티에 초대합니다. 할로윈 소원을 빌어보세요. 단, 소원은 하나씩. 우와! 안녕 친구들, 우리랑 할로윈 파티에 가자. 아, 저거 좀 나가. 저기로 가보자. 가까이서 보니까 귀엽네. 야처럼 멋진 유령 나무다. 얘들아, 할로윈 파티에 갈 준비는 다 됐어? 당연하지. 나 어때? 멋지지? 난 라니 유령이다. 그런데 할로윈 파티가 열리는 곳은 어디야? 걱정 마. 내가 다 아니까. 난 여기에 100번도 넘게 와봤거든. 정말? 에이, 거짓말. 오늘 처음 온 거잖아. 어? 아무튼 나만 따라오라고. 이쪽으로. 알았어. 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무섭겠다. 난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겁쟁이 로기라면 모를까. 뭐? 근데 로기는 어디 갔지? 정말 로기가 안 보여. 또 어딜 간 거야? 로기! 나나나나. 우와, 달콤한 냄새 한번 가볼까? 오, 달콤한 냄새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저건 뭐지? 저건! 아, 솜사탕이잖아. 먹고 싶다. 우와,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와, 사르르 녹는다. 너가 로기야! 어딨어? 혹시 로기 보셨어요? 어? 이 아저씨가 아나 봐. 어서 아저씨를 따라가보자. 알았어. 같이 가. 얘들아, 빨리 따라와. 빨리 빨리. 힘들어. 타요는 너무 빨라.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어떡해. 로기도 없고 타요도 없고 이러다 할로윈 파티에 늦겠어. 내가 타요랑 로기를 찾아보고 올게. 난 여기서 기다릴게. 조심해서 다녀와. 저렇게 빨리 달려봤으면. 으아! 너무 빠르잖아. 이 소원은 취소! 취소! 어? 여긴 어디지? 루기, 혹시 여기 있어? 이야, 예쁜 옷이다. 뭐 하는 곳일까? 저기요, 안녕하세요. 너도 할로윈 파티에 가니? 이들은 절대 갈 수 없지. 그럼요. 내가 더 멋지게 분장해주지.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어? 로기, 어디 갔어? 아이고, 귀신 버스다. 나야, 나 귀염둥이 라니라고. 어떡해. 고장나서 할로윈 파티에도 못 가겠네. 버스가 쫓아와. 뭐? 귀신이라고? 나야 나, 라니라니까. 아? 정말 라니네. 깜짝이야. 와, 타요 엉덩이에서 연기가 막 나잖아. 엔진이 고장 났나봐. 난 할로윈 파티에 못 가. 안돼, 타요랑 할로윈 파티에 꼭 같이 가고 싶단 말이야. 어? 이제 다
몰라. 벌써 어두워졌는데 다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할로윈 파티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아니야. 모두 다시 모였다. 할로윈 소원이 이루어졌어. 정말 다행이야. 신난다. 그럼 다 같이 할로윈 파티로 출발. 할로윈 파티가 시작됐어. 친구들도 같이 놀자. 즐거운 할로윈 파티. 흔들흔들 모두 함께 신나게 빙글빙글 호리호리 호로롱 팡팡. 투명 캔디 호로로. 친구들, 호로로가 투명해졌다면 믿겠어? 세계 최초 투명 펭귄 뽀로로 기대하시라! 뽀로로가 오늘따라 기분이 더 좋아 보이네요. 방금 몸이 없어진 거 맞죠? 오늘 열고 투명 변신! 아유, 홀로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먹고 즐거 파티! 예! 아이스크림이 없어지고 있어요! 또 맛있다! 그럼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피자! 맛있겠다! 눈빛 모자를! 음료수! 그럼 내가 보이니? 아우, 맛있다! 피자 한 판이 벌써? 그럼 정말 일요일이야! 어쩜 하나도 안 나게요! 이쪽 뭐야? 정말 나빠! 좀 자야겠다. 자, 텐트 끄고, 이불 덮고, 에디, 놀자, 에디. 뽀로로 목걸이. 야, 놀자. 우리 오르골이 왜 도는 거야? 누구야? 누구긴? 나야다. 뽀로로야! 왜 몸이 안 보여? 얼굴까지 투명 펭귄이거든! 투명 펭귄이라니! 아, 뽀로로가 투명 마법에 걸렸군요! 내 눈! 아이고, 내 눈! 시선! 코비와 패티가 시선을 타네요! 뽀로로 슛! 이번에는 야! 저 뽀로로 장난이 너무 심해요. 아이고, 재밌어 재밌어. 투명하니까 이렇게 재밌다. 웃기는 거야. 나는야 투명 펭귄. 굿나잇. 귀신이 산대. 아, 지게차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너희들은 아무도 못 나가. 얘들아, 이 건물에 귀신이 산대. 정말? 귀신이 뭐가 무서워? 얼른 들어가자고. 그러다 귀신한테 잡히면 어떡해? 난 하나도 안 무섭거든. 재밌을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보자. 들어가자. 잠깐! 응? 왜 라니? 무서워서 그래? 다 같이 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니. 그래, 그래. 그럴까? 자, 그럼 출발! 으스스,
이상하다. 너무 컴컴하고. 저게 뭐야? 어디? 이 녀석들! 점점 다가온다!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나만 두고 다 어디 간 거야? 가요, 라니, 괜히 들어오자고 했나 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 이래요? 잘못했어요. 보여주시면 다시 나눌 게요. 얘들아, 나 좀 구해줘. 얘들아,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무슨 소리지? 어? 저건 뭘까? 문이 혼자서 열리잖아. 도와주세요. 라니? 라니야? 라니야? 가니가요! 라니 여기 있어? 왜 또 저기 있어? 빨리 나가고 싶어. 바퀴도 고장났고 이러다 평생 갇히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야? 누구세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내가 오자고 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여기 있었구나.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지그차야, 외로 여기 봐. 여기 이대야 도망쳐. 고마워, 가니. 잡히기만 해봐라. 나 좀 봐봐라. 타요, 어서 가니. 내 집에 절대 못 나가. 못 나가. 걱정 마. 밖으로 나가는 길이다. 빨리 가, 빨리. 나와서 정말 다행이야. 근데 로기가 없어. 어떡해. 다시 들어가야 할까? 얘들아. 로기. 모두 살았나?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이 다시 오지 말자. 우리 얼른 집에 가자. 여기 있구나. 잡히면 못 내줄 테니. 신의 집에 간 타요와 친구들, 과연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타요 사랑해!
해피 할로윈!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엄마 손가락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엄마 손가락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펭귄피 좀 마셔볼까?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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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이 괴물아! 뽀로로 나야! 나 하나야! 어? 하나였어요? 할로윈을 맞이해서 드라큘라 분장한 거라고. 아 뭐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해. 오 진짜. 그런데 하나 누나, 할로윈이 뭐예요?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에 귀신 분장을 하고 사탕을 받는 축제야. 오 그렇구나. 오 하나 누나, 그럼 저도 빨리 사탕 주세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한 게 있지. 오 뭔데요? 바로 무시무시한 좀비 이야기를 준비했어. 오, 좀비라니 정말 무섭겠다. 빨리 들려주세요. 알았어. 장난감 속 세계로 출발. 출발. 크롱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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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크롱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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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크롱 크롱 어이 이상한 소리. 크롱 나 딱 크롱 뭐지 크롱. 좀비 오 크롱 좀비 이상하게 걷는다. 크롱 다친 친구인가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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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크롱.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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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좀비 크롱 좀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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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먹는다 크롱 좀비 좀비 냠냠냠. 크롱이 올 시간이 됐는데. 왔나보다. 이야 안녕 크롱. 어? 크롱 왜 그래? 눈이 이상한데 왜 저랬지? 크롱 크롱 냠냠 크롱 냠냠냠냠냠 크롱 크롱 기분 참참 맛있다 크롱. 오오오 고기를 잡자. 맛있는 고기 크롱 물고기 좀비 크롱. 오 얘들아 크롱 참참참참 오 뭐야 오 뭐야 왜 그래. 오 아파. 친구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이상하다. 그러게 소풍 가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무슨 일이지? 좀비 좀비 저기 친구들이다. 얘들아 좀비 친구들이 좀비. 이상해. 도망가자. 헐레벌떡. 좀비 빨리 빨리
어이쿠! 어, 넘어졌어! 좀비! 다요! 뽀로로! 난 틀렸어! 너라도 도망가! 으아! 좀비 무서워! 부다다다다다! 어? 어? 벌써 갔네? 와! 에디! 에디! 어? 뽀로로! 에디 큰일 났어! 어? 왜? 그게 말이야! 뽀로로는 에디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친구들이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가 된 거야. 우리도 물리면 좀비가 된다고. 뭐? 어, 그럼 어떡해? 걱정 마, 뽀로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건 좀비 치료제야. 친구들이 이걸 먹게 하면 돼. 자, 여기. 오, 알았어, 에디. 내가 친구들을 꼭 구할게. 너도 조심하고, 에디. 어, 알았어. 그럼 갈게, 안녕. 안녕. 아우, 정말 걱정이네. 아, 그럼 난 낮잠이나 잘까? 오! 오, 택배 왔나 보다. 어, 잠시만요. 택배, 택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택배. 좀비 택배. 오! 택배, 우와, 좀비다! 택배. 오, 안 돼! 고기는 안 돼! 저런, 친구들이 모두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에디 좀비! 오, 에디까지 좀비가 되어버렸어! 친구들한테 빨리 치료제를 먹여야 하는데. 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 이 치료제를 나한테 부어서. 어휴, 아우 차가워. 얘들아. 어이, 좀비. 나를 핥아먹어. 빨리, hurry up. 가자. 아, 먹으랬으니까. 랄랄랄라. 가자, 가자. 오! 아! 어머! 어,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오, 다행이다. 어, 크롱. 크롱 뽀로로가 크롱. 우리를 구했다, 크롱. 뽀로로 정신 차려. 뽀로로 좀비. 어? 뽀로로가 좀비가 됐어. 오, 얼른 도망가자. 어, 크롱, 크롱. 빨리, 아! 도망, 크롱. 우와, 아! 오. 배고파. 저런, 뽀로로만 좀비가 됐네요. 여러분 모두 해피 할로윈. 하나 누나, 응. 친구들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치? 네. 어, 그런데 하나 누나, 왜 하나 누나만 분장해요? 저도 분장해주세요. 싫어. 아, 뭐야. 하나 누나 미워요. 알았어, 내가 뽀로로도 분장해줄게. 어, 알겠어요. 마녀로 변해라. 뿅. 야, 신난다. 저 정말 멋지게 분장됐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게, 엄청 멋진 마녀가 됐네. 네. 어, 하나 누나. 아. 이제 분장했으니까 사탕 주세요. 내가 또 뽀로로한테 사탕 주려고 준비를 또 했지. 준비를 오늘 정말 많이 했네요, 하나 누나. 그치? 빨리 칭찬해줘. 네, 잘했어요. 그래서 뭔데요? 뭘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 짜잔. 뽀로로 캔디 머신. 우와. 뽀로로 캔디 머신이네요. 정말 갖고 싶었네. 그럼 한번 살펴볼까? 좋아요. 캔디 머신은 이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사탕을 넣으면 되는 거야. 오호! 오늘 특별히 해리포터 젤리빈을 안에 넣어볼게. 와, 젤리빈은 무슨 맛이에요? 해리포터 젤리빈은 오. 젤리빈은 달콤한 맛도 있고. 네. 흙 맛이랑 꼭지 맛이랑 네. 지렁이 맛도 들어있지. 오,
정말 기대되는데?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닫고 자 이렇게 잠근 다음에 우와! 오! 막 오! 나왔어! 우와! 원래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야 나오는 건데 나왔네 자 볼로 먹어봐 네! 자 좀 자. 입에는 좀 넣어주세요 자 우와! 맛이 어때 볼로? 아주 달콤한 맛이에요 진짜? 네 뭐? 풍선껌 같아요 풍선껌 아 그래? 그럼 나도 하나 먹어볼까? 네 아 이 색깔이 호딱지 색깔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 네 먹어봐요 빨리빨리 아, 약간 긴장되는 것 같아 빨리 먹어봐요 이게 무슨 맛이지? 하마나 무슨 맛이에요? 이게 약간 짭조름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형님 네 이게 코딱지 맛인 것 같아요 코딱지 맛? 어, 전 먹어볼래요 자 우와 어, 진짜 코딱지 맛이네 어, 그런데 하나하나 코딱지랑 제 코딱지랑 맛이 똑같나 봐요 왜 신기하다 그쵸? 짭조름하고 고소했니? 네네네 하나하나 이제 빨리 다른 것도 먹어봐요 저 빨리 다 먹어보고 싶어요 오로로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할 시간이라고 어 그래요? 응 그러면 빨리 인사해요 인사하고 먹어야지 알았어 친구들도 하나 뽀로로처럼 즐거운 할로윈을 보내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사탕 주세요 자 어, 이거 겨드랑이 맛인가? 하나 누나는 어디있지? 으흐흐흐흐 뽀로로 나는 유령이다 후후후후 유령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놀래켜봤어 그렇구나 어 하나 누나 응 잠깐만요 응 뽀로로 어 뽀로로가 어디 가는 거지? 응 뽀로로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나 미란데 이게 뭐야 이거 미라 분장한 거야? 이건 휴지인가? 나 진짜 미라야! 거짓말하고 있네! 나 미라라고! 안소가! 뽀로로! 안소가! 하나! 어? 저 동상 왔어요! 어, 뽀로로? 그럼 이건 진짜 미라? 저게 뭐야! 됐구나! 오, 다 기절해버렸네! 어, 그럼 친구들 장난감 속세계로 출발! 출발! 비바람이 치는 밤,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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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어, 정전인가 봐. 불이 꺼졌어. 어, 무서워. 크롱! 크롱 무슨 소리야, 크롱! 뽀로로 귀신이다. 오, 유령이다. 어, 무서워. 살려주세요. 오, 전 버스라서 맛이 없어요. 소비를 드세요. 나야, 나, 뽀로로. 어, 뽀로로, 놀랐잖아. 어, 뭐야? 오. 크롱! 심장 떨어져, 크롱! 어, 미안, 미안. 아,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하고 놀까? 크롱! 무서운 이야기? 좋아! 유령들이 친구들이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려 찾아왔어요. 오, 나도 유령이다. 오,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잘 들어봐. 어, 벌써 무섭다, 크롱. 얼마 전에 내가 숲속에 소풍을 갔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 거야. 나
날씨가 흐리네. 집으로 돌아갈까? 그래.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소리가 또 들렸어. 나도 들었어.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소리가 들린 쪽으로 가보자. 패티 같이 가. 난 무서운데. 나도 데려가. 후덜덜 후덜덜. 무서워. 저 풀숲에서 소리가 난 것 같다. 가보자. 패티 같이 가. 으앵. 야, 정체를 밝혀라. 빨리. 꿀꺽. 패티. 타요? 어머, 어머, 이상한 냄새가 나. 나 지금 똥 싸는데 좀 가줄래? 다행이다. 타요 똥 싸는 소리였구나. 맞아. 뭐야, 놀랐네. 가라고. 그게 무슨 무서운 이야기야? 그냥 더러운 이야기, 크롱. 에이, 히히해. 나는 무서웠는데. 이상하다. 저기 좀 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군. 재미있겠는데. 우리도 가보자. 얘들아, 나도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났어. 내가 루피의 집에 갔던 날이지. 루피야, 놀자.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혹시 루피 혼자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 봐야겠군. 루피! 루피야! 루피!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루피?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없는데? 에디니, 잠깐만 기다리라니까. 앞니를 갈고 있었거든. 호호호호호. 그렇구나. 쓱싹쓱싹 앞니를 갈자. 이럴 수가. 그럼 루피는 매일 앞니를 가는 거야? 그럼 지금도 갈고 온 거냐, 그럼? 신기하다. 앞니가 계속 자라서 갈아줘야 해. 호호호호호. 봐, 유령 얘기보다 더 무섭지? 그러게. 이번엔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좋아, 좋아. 저런, 친구들이 유령을 못 알아봤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 누나, 정말 유령이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게, 나도 너무 무서워.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전혀 무섭지 않지? 뭔데요? 바로 뽀로로와 친구들 미니 램프 세트! 자세히 살펴볼까? 좋아요. 그런데 저 옷 정말 길게 하지 않았어요? 네. 살펴보자. 네. 미니 램프 세트 안에는 에디, 그롱, 뽀로로, 그리고 루피 미니 램프가 들어있어. 우와, 한나 누나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보면은 루피는 맛있는 케이크를 들고 있고
뽀로로는 장난감 비행기를, 그리고 크롱은 장난감 블럭, 마지막으로 에디는 공구를 들고 있어. 오, 정말 귀엽지? 네. 응. 그런데 하나 누나, 응. 그냥 인형이잖아요. 이거 있어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어, 뇨뇨. 기다려봐. 불을 한번 꺼볼까? 좋아요. 불을 꺼주세요. 꺼주세요. 자, 짜자자잔. 어때 어때 어때? 하나 누나 너무 귀여워요. 그렇지. 네. 응. 하나 누나 말대로. 이것만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어, 그럼 불도 꺼졌으니까 전 잘래요. 뽀로로, 자는 거야? 아, 졸려. 뽀로로. 미로도. 야, 램프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섭거든. 어, 나도 안 무서워. 난 계속 자야겠다. 빨리 가. 어, 죄송합니다. 갈게요. 미라, 안녕. 안녕히 계세요. 맞죠? 친구들도 이 미니 램프가 있으면 밤에도 안 무서울 수 있답니다. 미니 램프 최고. 친구들도 이 귀여운 미니 램프 가지고 뽀로로처럼 쿨쿨 잠들어 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 나도 뽀로로처럼 잠이나 자야겠다. 쿨쿨. 쿨쿨. 하나 누나 진짜로 자야지. 자는 척하면 어떡해요. 쿨쿨 진짜로 자는 거거든. 어?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인데. 잠꼬대야 쿨쿨. 어? 진짜 잠꼬대예요? 그럼 하나 누나 바보. 하나 누나 바보. 하나 누나 바보. 빠요 빠요 빠요. 나도 잠꼬대인데 하나 누나 바보. 그만해.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